먹고 가야지. 오늘 늦게 출근해요. 파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정차열이 심하고 하루 종일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좀 늦게 출근합니다. 피곤하네. 벌써부터 얘랑 좋아하는 과자예요. 딸기는 메론은 다 먹어. 아, 메론은 3시간 다 먹어. 가끔 계란 2개 다 먹고 오랜만에 가글이나 좀 할까? 좀더좀 하고 싶어서 앞뒤로 스티커를 좀 뗄게. 티셔츠를 받아서요. 맛있겠죠? 타온 거네요. 맞은 게 아니고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초밥보다 되게 맛있어요. 딸기맛, 상큼하고 초밥 파워도 많아서 떨어지긴 하는데 되게 맛있다. 원래 이렇게 디저트 막다못 먹는 편인데 잘 그냥 맛이 다 먹었을 것 같아. 맛있네요. 눈 돌아가게 맛있는데 목이 막혀가지고 주스도 같이 먹어야겠다. 포도주스랑 해서 같이 좀 맛있어요. 연어 먹고 싶어. 졸리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거 하혈이라고 하더라고요. 피가 내 맘대로 안 나오고 생리주기 끝났는데 계속 자기 맘대로 주기에 안 맞게 피 나오는 걸 하혈이라고 하더라고요. 하혈돼서 먹고 자려고 피부를 예쁘고 좀 일찍 자려고 하고요. 나름 정리를 좀 해놨는데 역시 지저분하네요. 간식이고요. 가끔은 에어프라이기에서 구운 만두인데 소리는 아마 미쳤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우울해서 많이 먹지 못하고 간식이라 한두 개만 먹을 거고요. 얼음 담은 오렌지 육수를 가져왔어요. 이게 제 간식인데 저녁이자 간식인가? 저녁을 먹긴 먹었으니까 우울하니 한 두 개만 먹을까요? 큰일입니다. 만두를 두 개만 먹어야지 했는데 다 먹어버렸어요.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했나? 어제부터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몸이 아프니까 더 그랬거든요. 밥을 못 챙겨 먹어서 그런지 우울해서 폭식하듯이 막 먹게 됐어. 그래서 핑계 같지만 오늘 만두를 다 먹었어요. 몸이 아파요. 마음도 아픈데 몸도 아프고 사실 며칠 내내 그냥 푹 쉬고 싶어. 근데 마음도 아파. 그 말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더 힘들어.
주말 내내 잠만 자고 싶어. 마음 피곤. 인형 옷도 입혔어요. 리뷰하에요. 제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, 일단은 아무실 분을 위해 그냥 보여드리자면 요 아이랑 얘가 짱 귀엽죠? 재질은 옷재질이 예쁘긴 한데 약간 옛날 재질 느낌이라 좀 별론가? 옷 좋아하는 거 봐. 새 옷이 말하는 거예요. 완전 새 옷은 아니에요. 보시면 바지도 토끼 모양처럼 단추같이 돼있어서 귀엽답니다. 귀족 느낌 물씬. 근데 이 토끼망도 왠지 없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배가 너무 아프고. 일단 혹시 모르니까 세트로 그냥 망토까지 할래요. 비싼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. 구매한 지 좀 됐지만 약간 바가지 쓰듯이 구매해서 마음이 좀 아픈 옷이긴 한데 나름 인형이 마음에 들어서. 근데 바지가 자꾸 벗겨질라 그래. 제대로 입혀야지. 인형 옷도 수선할 게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깜빡할 뻔했어. 근데 그거는 잠 안 오고 귀찮고 피곤할 때 한번 할까요? 우울해요. 근데 몸이 아프니까 그냥 안 하고 자면. 제 최애 인형이라서. 최근에 온 인형인데 그냥 안고 잘까요? 제 마음을 좀 위로해줬으면 해서 꿈에 나와줬으면 좋겠어. 유치하지만 어쨌든 인형의 진심인 사람이. 이거 신발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신경났는데. 어쨌든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안녕. 회사에서 정식으로 저녁도 못 먹어서 집에서 먹었네. 엄마가 아들내미 오리피들 결국 신발 잃어버릴까봐 벗겨졌어. 내 발이 잘 보여줘서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요. 망토도 빼줬어요. 훨씬 귀엽죠? 뭔가 귀족 같은 느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이당제로 벗긴 채로 옷을 입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짱 귀엽네.